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멋진 제주의 바닷가를 이렇게 거닐고 계신지는 계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지인분께서 지금 현재 제주에 계신데요.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물건은 제주의 바닷가에 있는 바닷가에서 멀지 않은 바닷가라고 하면 약간 그렇겠죠. 바닷가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의 6791호 물건 번호 1번이 되겠습니다. 8월 17일 제주지방법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 일정은 유동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경매 일정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재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266-23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 면적은 111평이 되겠습니다. 367제곱미터가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29평입니다. 9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억 819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현재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의 70%인 2억 5,385만 6,038원이 현재 최저 가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소 기준 권리는 대부회사의 근저당인데요. 2018년 3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경매 신청을 했고요. 청구 금액은 2억 5,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점유자는 미상이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생산 녹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죠. 이 물건 토지의 공시 지가는 16만 5천원 제곱미터당 정도 되겠습니다. 특별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제주가 되겠죠. 제주가 되겠습니다. 제주시가 있고요. 제주시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서쪽으로 가면 한림이 되겠습니다. 한림읍이 되겠죠. 네, 한림이 있고요. 한림항 가기 전입니다. 전에 보시면 바닷가에 쭉 가다 보면 있죠. 앞에 보면 이렇게 아주 괜찮은 제주 모래라고 있고요. 켄싱턴 리조트 제주 한림점도 이렇게 앞에 있네요. 그 바로 앞에 보면 걸어서 바닷가가 금방 가는 갈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이곳에 주택이 한 채가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축되어 있어서 있습니다. 바닷가와는 불과 논이 하나 두 개 건너가면 되네요. 그죠? 쭉 걸어가면 곧바로 바닷가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뭐 펜션도 있네요. 네, 로케이션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해 있죠. 곧바로 앞이 이제 바닷가가 보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죠? 저 앞에 바다입니다. 걸어가면 뭐 곧바로 바다가 보이죠. 이 앞에 보이는 이 주택에 오늘 경매가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물건이 되겠습니다. 이 물건이 되겠죠. 새로 지은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이 주택이 되겠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드 뷰에서 봤던 모습보다 훨씬 더 예쁘죠? 예쁩니다. 네,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변에는 아주 독특하게 강화 유리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들었네요. 이 부분에도 강화 유리로 되어 있죠. 센스가 있습니다. 아주 고급 마감 재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네, 앞부분에 이렇고요.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돌담도 아주 아름다운 제주 화산석으로 돌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되겠죠. 위치가 아주 뭐 바닷가에서 뭐 걸어서 5분, 3분 거리뿐이 안 되는 그런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제주의 전원주택, 또 펜션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요즘 또 한 달 살기 그런 것이 유행이죠. 그러니까 한 달 살기 용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주택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현장 임장하시고 응찰하셔서 낙찰 꼭 받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